오늘 우리에게도 발람의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정체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은 구원 받았다. 영만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다.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는 것, 내가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나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곧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정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가 저 천성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이것은 내 영혼과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땅 뺏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의 문제,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이미 싸워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요,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양식인 만나예요.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는 자들만이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 그 돌이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대요. 여기 나오는 흰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흰돌이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흰돌이에 새겨진 그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누가 흰돌이에 새겨진 그 이름을 갖게 됩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돼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을 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